종이가 나중에 물을 먹어도 추가적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치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수채화 전용지에서는 이 스트레치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장 한 장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장 말고 한꺼번에 여러 장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A4 사이즈의 수채화 종이를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여러 번 앞뒤로 적셔주세요. 트레이 같은 곳에 담궈두셔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흐르는 물에 적셔주셔도 좋습니다. 단 아주 골고루 적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이가 물을 머금어서 약간 흐물흐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적셔주셔야 돼요. 쳤을 때는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 일반 키친타올 말고 행주 대신 쓰는 키친타올을 준비해 주세요. 또는 얇은 천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손으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이면 다 괜찮아요. 저는 라피드 스테이플러를 사용했고요. 핀은 6mm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타카를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렴한 타카는 손잡이 부분에 텀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성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 후반대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사후 판넬을 준비한 다음에 종이와 타올을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깔아주세요. 종이는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많이 만지지 마시고 타올을 깔았을 때 손으로 쫙쫙쫙 잘 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종이가 손때를 타지 않으면서 잘 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박으시면 안 돼요. 타카 박으실 때는 열십자 모양으로 위, 아래, 좌우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잘 당겨서 박아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1cm에서 2cm 정도 텀을 두고 박아주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끝머리가 어디쯤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최대한 끝부분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자연 건조를 해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잘 말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는 타월을 한꺼번에 이렇게 푹 뜯어주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하나씩 뜯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라피드 타카 살 때 같이 구입한 타카 핀 제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푹 뜯은 다음에 이렇게 제거하면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신 다음에 종이와 타월을 분리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판판한 종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하고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합판이 없으신 분들은 타카가 박히는 아무 나무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